네, 2024년 8월 17일 이정훈입니다.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웠죠. 허기운의 홍길동전. 홍길동은 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죠.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지 못하고. 네. 조선시대 때 서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직책을 부르거나 자기가 아들이면 소자라고 할 텐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인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아버지가 있어서 태어난 건국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G10 대단한 나라가 되는데 우리는 건국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누가? 이종찬이가 이끄는 광복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공산당인가? 건국을 건국이라고 하지 못하는 졸렬한 광복회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가만히 보면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당이죠. 오로지 제명당. 이 이재명의 오로지 제명당이 이승만 대통령은 4.19로 하야했죠. 탄핵됐습니다. 그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하면서도 탄핵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탄핵한 이승만처럼 윤석열도 탄핵하기 위해서 이 졸렬한 광복회에 편승하고 있다. 이걸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이종찬 씨와 광복회 쪽에서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라고 공격을 해댔습니다. 근데 뉴라이트는요, 제가 앞선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극일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극일. 우리가 일본을 이기자는 겁니다.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친일이 아니라, 그래서 국력을 키우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근대화가 됐고, 또 언제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앞섰는지 그걸 분석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자는 팀이죠. 그 길입니다.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그 노선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와서는 북한이라고 하는 천인공노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본을 이용하자는 용일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들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득을 본 게 있으면은 그걸 객관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항상 친일로 물어붙이는 게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반일 세력입니다. 근데 그자들은 친북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광복회가 왜 졸렬하냐? 지난 8월 12일 날 광복회가 낸 보도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광복회의 뉴 라이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쭉 읽고 난 다음에 광복회는 9대 뉴 라이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밝힙니다. 라고 밝힙니다. 1.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는 뉴 라이트이다. 2.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 라이트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대한제국을 복원한 후 대한제국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공화국이고요. 분명히 우리는 세워진 나라인데 그 세워진 나라의 초대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인데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하면 뉴라이트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이거를 자기네 보도자료로 확 뿌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단체는 뉴라이트다. 이것도 웃기죠. 저는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을 볼 때마다 이거 북한이 쓰는 용어인데 우리는 그전에 일제시대란 말을 썼어요. 일제시대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란 뜻이니까 그냥 좀 드라이한데 일제강점기 그러면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점령한 강제로 점령한 시대 그래서 좀 우리가 더 감정적이 되는데 가만히 보면 강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점령당한 거잖아요. 오히려 더 코피 터지게 터진 건 깨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야 일제강점기라 그러면 우리 감정은 표현되지만 결론은 졌다는 거 아니냐.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갖다 놓고 있으면은 우리가 항의하는 뜻은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우리의 처녀들이 일본한테 당했다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자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대신에 저는 그렇게 억울하면은 그 우리의 분노를 표현하려면 일본 대사관 앞에 총을 든 우리 독립군 동상을 세워야지. 그리고 일제강점기라는 표현 쓰지 말고 이북놈들처럼 대일항쟁기. 그래 그때 우리가 잠시 국권은 뺏겼지만 그래도 우리 정통은 너희들하고 싸우고 있었어.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소녀상이 아니라 독립군 투사상, 뭐 윤봉길 이런 사람들을 갖다 놔야죠.
참 좌파들이 하는 일은 졸렬한데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서슴없이 쓰는 게 광복회입니다.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는 뉴라이트다. 아, 참고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합병된 다음이죠. 그때 그는 일본 국적자가 돼야 되죠. 일본 국적자가 됐으면은 일본 여권을 받아서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더 많은 독립운동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서재필 박사처럼 미국 국적을 얻어갖고 미국 여권 갖고 다녔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이승만 박사는요, 일본 국적도 얻지 않았고 미국 국적도 얻지 않았고 항상 무국적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 밖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대일 항쟁기 때 조선에 있던 우리 이런 사람들은 다 일본 국적자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일본 국적자라고 하면은 뉴라이트하고 몰겠다는 게 광복회입니다. 그때 이 이종찬이나 그 광복회 회원들 조상들도 다 일본 국적자였는데 그럼 자기들도 뉴라이트이네. 그리고 이제 뭐 구질구질한 4번, 5번, 6번, 7번을 읽어보십시오.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자는 뉴라이트다. 징용 하는데 정신대죠. 제가 당시 신문기사도 제시할 수 있는데 조선에서 공부 좀 해갖고는 취직할 데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다시 촌에 가서 농사나 져야 되는데 그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하게 되면 교장이나 선생님 추천으로 일본에 정신대 가는 겁니다. 그걸 강제징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정신대는 서로 가려고 줄을 섰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발적이었다 그러면 뉴라이트라 그러고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는요. 제가 누차 그 일본 마이니치 신문 기자가 썼던 정신대 책을 공개해드렸죠. 일본에서는 종군 위안부 모집 광고가 있었고 그 광고에 의해서 위안부가 모집이 됐습니다.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발적이냐 아니면 부모가 딸을 팔아먹었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이 있었던 건 또한 사실입니다. 그 종군 위안부 책 보면은 위안부 여성은 일본에서 훨씬 많았고 조선과 대만에서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책을 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화여대 교수님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종군 위안부로 간 사람을 찾다가 드디어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른 거죠. 근데 그런 객관적인 사실 일본에서 이미 다 밝혀놓고 나중에 우리가 그걸 보고 찾아낸 건데 그 얘기 한다 그러면 뉴라이트 참 졸렬하죠. 이게 광복회입니다. 이들은 뭔가 하면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인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요.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초대 대통령은 거의 만장일치로 이승만을 추대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이게 이미 1910년에 합방이 됐고 그리고 19년에 3.1운동하고 나면서 임정을 만들었으니까 무국적자인 이승만은 해외여행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상해에 오기가 어렵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제일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한국에 저 상해에 잘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탄핵합니다. 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지 직무지는 상해가 돼야 되는데 상해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어 그걸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는지 5년 바다 멀리 한쪽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난국 수습과 대업의 진행에 하등의 성의를 하지 않았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걸 탄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상해 임시의정원 심판위원회가 그렇게 하면서 탄핵을 결정하죠. 그렇게 해서 탄핵이 결정됩니다. 요것이 이제 그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인가 거기 들어가면 요 자료가 있습니다. 찾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임시정부통신처 상해 우무신상 734호가 되네요. 대한민국 7년 4월 30일 낸 거고 국무원이 발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대통령 탄핵 제목에 이렇게 달고 민국 7년 3월 18일 임시의정원에서 임시대통령 이승만 각하를 왜 또 각하로 붙였나 각하를 임시헌법 제21조 제14항에 의하여 탄핵하고 심판에 부하다. 부하다는 심판에 붙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임시대통령 면직 이게 탄핵입니다. 해갖고 민국 7년 3월 23일 임시의정원에서 임시대통령 이승만 각하를 탄핵 심판 면직하다. 심판 이게 탄핵이란 뜻이 탄핵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민국
2007년 3월 23일 임시의정원에서 박은식 각하를 임시헌법 제12조에 의하여 임시대통령으로 선거하다. 네, 박은식을 이제 다음 대통령으로 뽑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이었다고 하는 세력의 광복회 같은데, 광복회 임시정부에서는 이승만을 탄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승만은 미국에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죠. 그럼 이승만을 왜 탄핵했느냐? 이게 이제 논란거리인데, 역사학자들이 상당히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데, 역사학자들은 한국사를 하게 되면 한국사만 봅니다. 근데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 단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외교나 무역에 의해서 살잖아요. 국제관계에 의해서 살잖아요. 근데 국내 역사만 드립하면요, 굉장히 오판을 합니다. 국제관계에서 아 이래서 우리가 이랬구나 하면 굉장히 빨라요. 제가 고구려의 국제정치 역사지리라는 책을 쓴 것도 고대에도 국제관계에 의해서 국운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이 이승만 탄핵을 하는 거는요, 그때 이승만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안창호, 그리고 김규하고 끝까지 같이 움직였다가 북한으로 납북됐던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다가 우리를 위임 통치해달라라는 편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 위임 통치가 뭐지? 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조금 아실 것 같은데. 자, 1913년부터인가 18년까지 1차 대전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서 미국이 참전해서 연합국이 이기죠. 그리고 국제질서를 재편하면서 국제연합, 국제연맹을 만듭니다. 미국 주도로 만들죠. 그리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그 유명한 민족 자결론을 주장하죠. 그건 뭔가 하면은 승리한 연합군 해당이 안 되고 패전한 국가, 독일, 독일도 이제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한 식민지들은 스스로 결정해서 독립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일이 갖고 있던 식민지가 막 뺏깁니다. 근데 민족자결론은 패전한 나라에만 적용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한테도 적용된다고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안하지만 일본은 연합국 편이었습니다. 러일전쟁 때부터 쭉 영국, 미국 편에 섰기 때문에 그때는 연합국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연합국에 일본에 병합되어 있는 게 우리니까 우리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하겠다고 탁 치고 나갔던 게 1919년 3.1 운동입니다. 민족 자결주의에 의한 독립운동이 시도되고 실패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독일이 갖고 있던 해외 식민지가 태평양에 여러 섬이 있었어요. 또 독일이 갖고 있던 먼 데 있는 식민지가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스스로 나라를 세우면 좋은데 독립국가를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나라들은 연합국이 자기네가 식민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가져가면은 멋쩍으니까 위임 통치, 얘네들이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미국이나 연합국이 대신 위임해서 통치해준다라는 논리를 만듭니다. 이 위임 통치가 2차대전 끝나고는 신탁통치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있던 여러 섬들은 일본이 가까우니까 일본이 위임 통치를 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상태로 이제 한 6년인가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를 믿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독립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오로지 목표니까, 아, 미국이란 나라는 국제연맹 만들어서 위임 통치를 해주다가 독립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위임 통치를 꺼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김규식, 안창호,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무력으로는 일본을 이겨서 독립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미국이 우리를 위임 통치해라. 그래, 일본에서 빠져나가겠다. 그리고 네 독립시켜 반드시 해주라. 그런 전제 조건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와서는 뭐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때 아무 힘도 없고 하는 입장에서는 외교적 능력으로 독립을 하려면 이것도 방법이었죠. 지금 좌파들은요,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신탁 통치를 받았으면은 남북이 분단은 안 됐을 것이다고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쪽으로 가 있어요. 당시에는 공산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자들이 지금 와서는 신탁 통치 찬성하고 반탁을 한 민족주의를 매도하지만은 이 임시정부 시절에는 위임 통치를 주장했다 하는 이승만을 이결로 몰아갖고 탄핵시켜버립니다. 네, 이승만 탄핵됐어요. 근데 뭐 이승만은 미국에 있고 여전히 영향력이 대단하니까 아무도 무시를 못하죠. 그리고 그가 45년 해방되고 돌아왔을 때 여운형이가 인민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이승만을 주석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이승만이 너 그러죠. 그리고 이제 김구 세력은 들어왔는데 뭐 처음에 인공화국 경쟁했지만 쏘쏘했고, 그 다음에 한민당을 만든 김성수 세력도 세력이 안 돼요. 결국은 이 세력을 전부 다 묶을 수 있는 이승만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그때 뭐 독촉인가 뭘, 이승만은 어떤 기관을 안 만들고 자기 혼자 다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이 4.19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하야를 하죠. 이제 그거를 탄핵으로 보는 겁니다.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거기에 의해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4.18 시위를 하면서 모든 대학생이 참여하면서 이승만이 하야를 했다. 탄핵된 거죠. 이승만 탄핵시킨 것 때문에 그를 초대 건국 대통령으로 부르지 못하겠다라는 게 누구의 생각이었냐면 김대중 정권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 난 다음에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박정희 시절인데 박정희도 사실은 이승만을 그렇게 추앙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때 개념으로는 국장을 해야 되는데 국장을 안 합니다. 그냥 가족장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창빈한 씨 무덤이었던 지금 현충원에서 가장 좋은 자리, 그럼 뭐라고 설명할까? 이 전통적인 중국 풍수에 의하면은 좌청룡 우백호가 있고 거기서 용이 쭉 내려오면서 사람 몸으로 하면 여자 몸으로 하면 자궁 자리가 이제 거기가 제일 명당인데 자궁 위에 하나 뻘떡 솟은 자리, 코 같은 자리라 그럴까? 거기도 명당을 치죠. 거기다가 이승만 대통령 산소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통령의 양자인 이 박사하고 갑자기 생각나는 부인은 조혜자 여사인데 그 다음에 나중에 1992년인가 프란체스카 여사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인을 합장하면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내외 묘손과 이렇게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 쭉 오죠. 92년부터. 그런데 98년도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죠. 김영삼이가 워낙 정치를 못해서 IMF 위기 맞고 DJ가 들어서면서 이 비석을 없애라고 합니다. 건국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가면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사진은 제가 한동안 그 현충원 풍수 문제 그리고 거기에 쓴 김대중 묘소의 창빈한 씨 무덤 침해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다닐 때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흐릿하지만 이게 1998년 김대중 정권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이승만 대통령 묘소 바로 옆에 있는 비석입니다. 비가 오고 눈비가 오고 해서 잘 안 보이지만 확대해 보면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묘소 밑에 가면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라는 걸로 기념비가 있어요. 다 초대라고 해놨습니다. 건국 대통령이라고 된 비석은 땅에 묻어버렸죠. 그리고 이 사진은 다른 분들이 찍은 건데 좀 더 잘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이시죠? 이게 묘소 옆에 있는 초대 대통령 그리고 이게 묘소 밑에 있는 초대 대통령 기념비입니다. 요거는 한 방송에 나왔던 걸 스틸로 찍은 건데 김효선 선생이라고 뉴데일리의 이승만 대통령 평가에 대한 굉장히 오랜 글을 써오시는 분이에요. 한번 제가 뵌 적이 있고 여성분인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딱 얘기하죠. 원래 건국 대통령이라는 비석이 있었는데 이걸 없애고 DJ 정권이 초대 대통령이라고 했다. 네. 이 기사를 봐주십시오. 이게 조선일보 작년에 났던 기사인데 이 대통령 양자인 이 박사하고 그 부인께서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국에 유해가 왔을 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그 추앙을 했었죠. 우리는 돌아가시면 항상 이렇게 잘 모십니다. 김구 때도 그랬지만. 그리고 이제 92년도에 프란체스카 여사가 돌아갔을 때 이 부부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내외 묘라고 해서 비석을 만들었는데 그걸 98년도에 김대중 정권이 없애고 새로운 비석, 초대로 한 비석을 세우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는 내력을 밝히는 기사. 왜 김대중 정권이 초대라 그랬을까? 그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일 수도 있죠. 그분에 대해서는 요거 없앤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기록도 있을 겁니다. 저는 조혜자 여사님을 옛날에 몇 번 뵙고 이 박사도 뭐 여러 모임에서 뵀었는데 이 박사 돌아가셨으니 물어볼 데는 없고 있을 거예요.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건국된 나라잖아. 근데 건국 대통령이 없어. 초대 대통령이 물론 건국된 거지만 건국을 부정하고 초대부터 나가. 웃기는 나라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우리가 서자입니까?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동상은 남산에 가면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쪽에 가끔 그전에 갔었는데 거기 가면 동상이 작은 동상이 입구 옆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바로 이 사진 이건 제가 그것도 제가 찍은 거예요. 옛날에 찍어놨던 그리고 이제 이승만을 설명하는 옆에 부조처럼 붙어있는 돌을 보게 되면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번국하고 초대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부차적으로 초대가 설명되어 있죠. 이게 맞죠. 이게 맞는데 대한민국 순국선열을 모셔놓은 현충원에 가면은 건국 대통령은 없고 초대 대통령이라고 DJ 때 세우는 비석이 덩 그렇게 서있다니까. 이제 그 묘석을 땅에 묻고 땅에 파묻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네 분 묘소를 비석을 다시 세워야지. 아니면 더 큰 걸 세우거나. 그리고 이렇게 역사를 마구 바꾼 세력들의 기록도 남기기 위해서 그 비석들은 밑에다가 또 전시할 필요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승만을 극도로 싫어해. 임시정부 세력들은 이승만을 싫어해서 광복계 세력들은 파묻으려고 하는데 이승만은 자꾸 부활합니다. 왜?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한미방위조약으로 더 이상 전쟁 안 나는 나라 만드는 게 다 이승만이잖아요. 아주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MBC가 오로지 재명당 쪽 방송을 많이 하는데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지만은 이번에 양궁올림픽 대회에서 김두가 이제 금메달 3개를 땄어요. 그런데 MBC가 우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이상 딴 선수를 쭉 소개하면서 한 사람을 빼먹어요. 빠트려요. 누구? 동경 도쿄올림픽에서 고전올림픽이죠. 안산이 여자 선수가 금메달 3개 땄었죠. 개인전, 단체전, 남녀 혼성. 이름을 뺍니다. 왜 뺐느냐 갖고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안산 선수는 동경올림픽에서는 스타였는데 이번에 파리올림픽에는 선발도 못됐어요. 그만큼 대한민국 올림픽 안공팀은 치열합니다. 근데 이 안산 선수가 좀 사단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번에 그 여성 선수 중에 임시연이가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인스타그램에다가 임시연이니까 냄시뿡 축하행 빨리 와서 놀자 보고 싶어 하고 댓글을 달았더니 안산을 비난하는 댓글이 버글버글 붙었어. 안산하고 임시연은요 동경올림픽은 같이 갔지 못했지만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는 같이 가서 그때는 임시연이 금메달 안산이 은메달 따고 단체전은 둘이 금메달을 같이 따서 여자 단체전 아시안게임 7연패를 했었죠. 이번엔 파리 올림픽에서는 여자 단체전 10연패를 했고. 그러니까 안산이 축하한다 그랬는데 일부 네티즌들이 안산의 댓글에다가 낄낄 빠빠를 해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시연 선수하고 거리 둬라. 너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라고 공격을 해줬습니다. 이게 왜 그랬는가 하면은요. 원래 3월 16일 날 이 안산 선수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가면 쇼핑센터가 있는데 요새 지방마다 테마파크 만들라고 난리잖아요. 거기에는 일본을 테마로 한 상가를 만들었어요. 일본 거리 상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말이 써있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이제 국제선이라고 한 우리 나라 국자 쓸 때 일본은 이렇게 큰 네모 안에다가 임금왕자 써버리잖아요. 일본식 한자죠. 국제선 출국이라고 일본식 한자가 쓰여있고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야 일본 거리 냄새가 나니까. 근데 그 사진을 안산 선수가 찍어갖고 한국에 왜 이렇게가 많니? 라고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있었어요. 아니 각 지역마다 뭐 국제화를 하던 자기 특색을 살리던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매국노라고 몰면 어떡하니? 라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그 테마거리에 자영업자 대표가 안산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과하면 풀어주겠다 해서 풀어줬는데 이때는 뭔가 하면 안산이 너무 반일적인 행동을 한다고 좌파가 많은 네티즌들은 안산을 마구 비난했어요. 그래서 안산이 우리 금메달 3개 딴 선수 명단에도 MBC는 안 끼워주고 안산이 자기 동료를 축하한다 그래도 그걸 너 왜 끼니? 낄낄 빠빠도 못하니 비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뉴라이트 계열은 잘못됐다고 하는 광복회의 주장을 대한민국 네티즌들이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대한민국 언론이 한심해. 그걸 또 비난거리라고 다 쓰고 있어. 옛날에는 안산의 행위를 비판했던 언론들이 뭐가 뉴라이트냐.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뉴라이트다라는 광복회 주장이 옳은 것처럼 다 써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진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어디서 싸움질이나 벌이고 있는 거지. 싸움 나오도록 유도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편승하는 게 누구냐? 오로지 제명당이야. 이재명만을 위한 당은 자 박근혜처럼 탄핵시키고 싶죠. 윤석열을. 그래서 뭐 지금 특검법을 떠올리고 자 한동훈 씨가 이 사람이 역사인식이 짧잖아요. 아직 공부가 덜 됐잖아요. 한동훈의 약점을 이용해서 다시 최상병 특검법을 하자고 제의하니까 지금 한동훈 씨는
제보, 그러니까 임성근 씨가 살기 위해서 구명했다라고 하는 거를 박정훈을 위한 변호사가 꾸민 걸로 돼 있죠. 그것도 같이 조사하는 식으로 같이 하자고 이제 좀 비겁하게 돌려서 오는 건데 이제 어쩌고 한동훈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한동훈 씨도 이 역사인식이 작고 현대사를 잘 모르니까 좌파에 끌려가는 건데 이 오로지 제명당은 지금 박근혜처럼 탄핵하려다가 하다가 지금 이승만이 임시정부 때 탄핵당했고 이유야 어찌됐든 그 다음에 4.19 때 하야를 했으니까 탄핵하자라는 거에 의해서 광복회랑 같이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재명은요 20대 대통령 윤석열에 이어서 21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자잖아요.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건국 자체는 부인하지 말아야지. 근데 대한민국 건국을 축하하는 광복절 행사에 왜 빠져? 그리고 이준석이 대한민국 보수를 개혁하겠다고 떠드는 자인데 그리고 대한민국 정통성은 인정해야 되는데 너는 왜 광복회 행사에 안 오고 광복회가 하는 그런 행사에 쫓아가니? 그거밖에 역사인식이 없니? 이 한심한 자들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건국을 건국이라고 하지 못하는 졸렬한 광복회 공산당이냐? 라는 게 제 질문이고 오로지 제명당은 두 번 탄핵한 이승만처럼 윤석열도 탄핵하자라고 생각해서 광복회랑 같이 박자를 맞추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너희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 하는 모순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역사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승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지금 임시정부 사람들, 광복회 사람들은 상해에 있었던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뿌리로 보자. 그게 건국한 걸로 하자 그러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지금 마침 여기 책이 있네. 이게 제가 역사 문제에 관련해서 썼던 뭐 고구려의 국제정치 역사지례. 이건 그 전에 썼던 발로 쓴 반동북공정인데 이 두 권의 책을 쓰면서 고대사를 파다 동북공정을 대응하다 보니까 중국 놈들이 어떤 건가 하면 자기네 지금 영토에서 걔네는 다민족 국가니까 어떤 민족이라도 나라를 세웠으면은 그건 중국의 소수민족의 역사니까 소수민족은 중국인이잖아. 그러니까 그 나라의 역사는 자기 거라는 거야. 지금 고구려가 우리 영토가 아닌 중국 영토에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고조선도 그렇다고 하고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고구려는 자기네 중국 고구려라는 겁니다. 이 논리를 하면 중국 영토인 상해에다 임시정부 세운 대한민국은 중국의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놓쳐? 동북공정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면서 좌파들도. 자, 좌파들이 아주 싫어하는 게 이승만인데 이승만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큰 인물이죠. 지금 이승만 재평가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이 만들어져서 용산 국립박물관 옆에다가 이승만 기념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하든 간에 이승만은 자꾸 떠오릅니다. 워낙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정부 지원금 보다가는 지금 국민 성금으로 지금 돈이 모아져가면서 짓기로 했어요. 저는 광화문 한복판에 지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건 안 되고 용산의 국립기념관 옆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아까 안산이 일본풍 음식점 거리를 비난해서 욕을 먹었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또 일본을 객관적으로 말하면 비난하는 게 대한민국 언론이 참 웃긴다 그랬는데 동북아 역사전에서 최근 지난 8월 한 10며칠쯤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20대 30대에서 여론조사는요 중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낫다. 중국에 대한 신뢰는 6%, 일본에 대한 신뢰도는 35%가 나왔습니다. 확 바뀌었어요. 젊은이들수록 57대 10으로는 안 돼 10대로 가게 되면은 거의 중국 좋다는 거는 없어요. 10% 이하로 나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됐냐? 대한민국이 잘 살아서 일본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 오히려 앞서가는 경제력을 가지니까 이제 저 못 사는 중국이나 북한이 거짓말 하고 막 이러고 자기네 이익 따라가는 게 싫은 거예요. 일본은 그래도 신의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런 일본을 우리가 드디어 그 길을 하게 된 거잖아요. 뉴라이트 주장대로. 그럼 그런 일본과 손을 잡고 북한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하고 중국이 제대로 가도록 개도를 해야지. 이게 싫은 게 누구냐? 아까 상해임정 만들면 상해임정 정통성을 인정하면 대한민국은 중국 속에 대한민국이 돼서 장개석 주장대로 중국의 일부가 된다니까. 동북공정 논리라니까. 이 정신 빠진 광복회가 그 주장하는 걸 왜 언론들이 써줘. 동북공정을 싫다고 떠들어대면서. 그리고 오로지 제명당은 그 정권 위에서 이승만 탄핵한 것처럼 박근혜 탄핵한 것처럼 윤석열 탄핵하기 위해서 이런 광복회랑 짝짝꿍을 해? 이준석이도 같이 놀아? 에라이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달 정치인들이지.
공산당이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긴 설명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